가족이기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들을 덮쳤다. 공포 영화 혼자 보기. 오늘의 영화는 2018년 나온 유전 외국 영화고요. 영어로는 헤레디테리. 유튜브에서 1,5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가족 영화입니다. 그리고 오컬트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오컬트가 뭔 말이냐 해서 찾아봤는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뭐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상이 진짜 좋아진 게 영화관 팝콘이 이제는 배달이 되네. 야, 진짜 영화관이에요 이제.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녀.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손녀. 오! 소름 돋기 충분한 연출이었어요. 오, 이걸 그대로 보여주네. 오. 오, 좀 잔인합니다.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아, 난 이거 진짜 궁금해요. 그 외국 영화 보면은 꼭 이런 모임이 있어. 체육관인지 사무실인지 이렇게 의자 뚫어내가지고 이런 거. 나 이런 거 문화가 너무 신기해. 그리고 평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로튼 토마토 지수는 89%. 아, 신선하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차 문 앞에서 갑자기 빵! 차 끼익 하겠죠?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좋은 영화라고 했습니다. 좋은 공포 영화라고 했으니까요. 방금은 약간 인트로였던 것 같아요. 진짜는 이제 이 엄마가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만들어냈을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집에는 강아지가 있었죠. 꽤 오랜만에 나오네요. 굉장히 괴기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런 곳에 살면 안 돼요. 저런 오두막 하나 있는 그런 집에 말고 도시, LA, 뉴욕 이런 데서 사세요. 그런 데를 배경으로 하는 공포영화는 많이 없잖아요. 으아! 으이씨! 끔찍한 현장을 보게 되는 아들. 아, 제발요. 소리가 멈췄어요.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아니, 하, 영화가 끝이 나네요. 아, 이 영화는 스토리가 있네요. 아, 일단 제가 본 기존의 공포 영화들은 굉장히 깜놀하는 거 많고 진짜 막 심장을 벌떡벌떡하게 드는 그런 연출들이 많았는데 아, 이거는 정말 그런
의도적인 연출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심리적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조여오는 느낌이 있어서 아 공포영화는 나는 보기는 좋은데 깜놀하는 게 그게 싫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릴 수 있고 오히려 공포영화는 진짜 깜놀이 답이지 하는 분들한테는 네, 비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보기 편한 공포영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잔인한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이제 밤 11시인데 오늘 잠은 뭐 편하게 숙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본다고 저는 뭐 전혀 뭐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음 공포영화에서 뵙겠습니다.